네, 이번 시간에는 이 세 번째 예외와 관련된 수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은 예외를 만들어서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전 시간과 다른 점, 우리가 만든 예외를 어떻게 API의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가, 또는 예외 클래스를 어떻게 우리가 직접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여기 소비자에서 생산자로라고 적어놓은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예외를 발생시킨 API를 쓰는 입장에서 예외를 캐치할 것인지 또는 throw할 것인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는 API를 우리가 만든 입장에서 exception을 발생시키고 또 발생시킨 그 exception을 사용하는 쪽에서 강제로 처리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옵셔널하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수업이에요. 자, 예전에 우리가 예제에서 살펴봤던 계산기 예제로부터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이전에 살펴봤던 코드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딱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내용은 뭐 영상을 잠깐 꺼놓고 중지시키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자, 이것을 실행을 시키면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즉, 0으로 나누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에러들이 뻑뻑뻑 뜹니다. 자, 여기 보시면 C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의 set operand로 10과 0을 줬는데요. 자, 0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여기에 들어가고 10이라는 숫자는 여기에 들어가서 10 나누기 0을 하니까 이게 예,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에러가 발생해서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자바 버추얼 머신이 우리 대신에 exception을 발생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통제해서 우리가 exception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자,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자, 여기 setOperands를 실행을 할 때 이 메소드가 실행될 때 두 번째 인자로 0이 들어오게 되면 예, 부적합한 인자를 사용했다라는 의미에서 예외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에 적당한 위치는 바로 여기죠. 자, 이곳에다가 조건문을 통해서 예, 이것과 이것으로 들어오는, 아니죠. 자, right로 들어오는 값을 감시해서 만약에 그 값이 0이라고 한다면 예, 바로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저 지점에서 exception이 발생하게 하면 될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은 divide를 실행할 때 여기 있는 divide가 실행이 될 때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예,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right의 값이 0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exception을 발생시키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당한 예외는 illegal argument exception, 즉 적합하지 않은 인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예외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또 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exception 중에 하나는 예, 뭐 이미 우리 살펴봤던 arithmetic exception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illegal state exception, 즉 뭐 이 메소드를 실행하기에 적당한 상태가 아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그런 exception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exception을 발생시킬 거냐 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적당한 이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적당한 exception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또는 자기가 직접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바꿔 볼까요? 자, 우선 set operands가 실행될 때 exception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if write의 값이 0이면 throw new illegal argument exception 그리고 이 exception 클래스의 인자로 입력 두 번째 인자는 0이 아니어 0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것을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예외가 달라졌죠. 두 번째 인자는 0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면 요 set operands 바깥쪽에서 try catch를 처리하면 되겠죠.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이 divide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문을 넣는데 여기서는 arithmetic exception을 발생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 인자가 아니라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좋겠죠, 맥락상.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실행해보면 이번에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뜨는 거죠. 만약에 set operands에다가 바로 이 지점에다가 우리가 exception 처리를 하게 되면 이 calculator 전역으로 두 번째 인자는 0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일 테고요. 만약에 divide 이 지점에다가 지금 되어 있는 것처럼 예외 처리를 한다면 divide와 관련된 operation, divide와 관련된 어떠한 작업을 할 때만 이 write의 값이 0이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방법이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sum이나 average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인자, 다시 말해서 write 값이 0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 예제는 여러분이 exception을 직접 발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exception을 발생시키는 맥락은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의 주인공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throw라고 하고 new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한 다음에 그 생성자로 어떤 예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것이 이 부분에 딱 도달하는 순간에 예외가 발생하면서 이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이 중지되는 것을 보셨죠. 그리고 제가 저 divide라고 하는 저 메소드 바깥쪽에다가 try catch arithmetic exception 하고서 system.out println 2.getMessage 라고 한 다음에 이것을 실행시켜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가 뜹니다. 즉, 제가 exception을 선언할 때 인스턴스를 만들 때 여기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이 값이 바로 이 get 메시지를 실행했을 때 출력되는 값이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throw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시키면 이 자바는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자, 화면을 좀만 이동을 시킬게요. 자바는 이 divide를 실행할 때 자, 여기 있는 걸 실행할 때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 throw를 봅니다. 그 뒤에 어떤 exception 객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throw 뒤에 있는 요 exception 객체 있죠? 이 객체를 자바 가상 머신이 가지고 있다가 여기 있는 이 divide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딱 로직을 divide에 대한 실행을 중단시킵니다. 자바는. 그리고 이 divide를 호출한 메소드인 main 메소드에 있는 메인 메소드를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try가 있어요. try가 있다면 try가 갖고 있는 캐치들 중에서 지금 발생한 이 exception과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그 캐치 구문을 찾아서 그 캐치 구문을 메소드처럼 실행을 하는데 실행할 때 우리가 new로 선언한 인스턴스를 요 2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변수 안에는 예, 우리가 생성한 new를 통해 생성한 인스턴스, arithmetic exception 인스턴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 인스턴스의 현재 상태 중에 지금 에러 메시지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값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get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호출했기 때문에 이 arithmetic exception 인스턴스는 우리에게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exception에 대한 시야가 확 넓어지는 느낌이 드시죠? 이렇게 해서 도대체 exception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바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exception들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exception을 발생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코드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그러한 클래스들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볼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Effective Java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예, 이 책에서 참고를 한 겁니다. 이 책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한테는 맞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자바에 대한 경험이 생기시면 또는 자바는 처음이지만 다른 언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자,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고 하는 이 예외는 예, illegal은 뭐 불법 뭐 이런 뜻이죠. 즉, 인자로 전달된 어떤 값이 예, 뭔가 그 메소드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발생하고 또 여러분이 exception을 발생시켜야 되는 경우라면 이걸 쓰시면 됩니다. 아주 자주 사용하는 예외고요. 자, illegal state exception은 여러분이 어떤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또는 어떤 객체의 생성자일 수도 있겠죠. 예, 그것이 현재 동작할 수 있는 상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경우에 illegal state exception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null point exception은 예, 매개 변수가 null일 때 그리고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은 예, 이거 우리 살펴봤던 거죠. 어떤 배열이 있을 때 그 배열에 최대값을 넘어서는 인덱스를 지정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것이 발생합니다. arithmetic exception도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exception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API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예외를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또 한번 예외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